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이 귀한 안식일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2년 전 사진이긴 한데요. 최근 사진이 있는데 이걸로 해왔습니다. 저는 이 아들 하나 있고요. 딸도 하나 있고요. 예, 아들도 하나 있는 예, 삼둥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강원도에서 담임 목회를 5년 정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연차에 비해서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동중환에서 담임 목회를 가장 길게 한 예, 젊은 목사에 속했는데요. 예, 요즘 다시 부목사로 와가지고 예, 그 기록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 가운데 이제 저보다 길게 하신 분들이 있게 되었죠. 어쨌든 예, 우리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자연계에서 노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제자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인 KID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NCD 여기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패스파인더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가면요, 성도님들이 저를 어디선가 봤다고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어디서 봤을까요? 예, 제가 실은 유명 잡지 표지 모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잡지에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잡지 다 기억하십니까? 예, 가정과 건강. 예, 여기에 이렇게 한 번, 2000년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친숙한 교회 그리고 이런 이 정도 되는 교회 분위기가 딱 강원도에 있는 교회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훨씬 젊으시고 여러분들이 훨씬 젊으시고 오늘 교과 공부하는 거 보니까 야 여기 속으로 진짜 재밌게 하시겠다. 예, 정말 교회가 정말 오시면 즐겁고 그런 교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 와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삶을 끝까지 주관하시고 예,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말에 일로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린이 동화책 가운데요, 소금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딸을 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큰 딸은 황금이라고 했고요, 둘째는 보석이라고 했고, 셋째는 소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임금이 아니 소금이 뭐가 귀하냐 이렇게 구하기 쉽고 값싼 것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셋째 딸이 조용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셋째 딸이 주방에 달려가서 요리사에게 소금을 전혀 못 넣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임금님 그날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왜요? 간이 안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난 임금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걸 임식이라고 가져와? 그때 셋째 딸이 아빠 마마 어떻게 임금님 다 쓰실 그 귀한 상에 하찮은 소금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임금은 그때서야 금 없어도 살고 보석 없어도 사는데 뭐 없이는 못 살겠다? 소금 없이는 못 살겠구나 라면서 셋째 딸을 칭찬해 주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금의 중요성을 간과합니까? 그리고 소금 하면은 뭐로만 생각합니까? 아, 짠 조미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 실생활에서 만난 예수님은 소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정의할 때 하필이면 소금으로 정의하셨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왜 소금일까요? 여러분 소금이 어떻습니까? 짜죠.
아, 소금이 있다니까 너희들 세상 사람들한테 짱에 굴어라 해서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정의하셨을까요? 아, 그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품목이죠, 요소죠. 하루에 사람에게 소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WHO에서 하루 권장 나트륨 양이 2000mg입니다. 1000mg은 1g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소금의 양은 몇 g일까요? 예, 2g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 나트륨의 양과 소금 양이 다른 이유는 나트륨은 Na이고 소금은 뭡니까? NaCl입니다. 염소가 더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 소금 양은 5g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소금을 어떻게 먹습니까? 조금 더 먹습니다. 예, 한국 사람은 11g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삼척작용을 해가지고 체내 노폐물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소금이 부족해서 입맛이 없습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 5분 이내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나트륨이 없으면 인체 어떤 기관도 작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소금이 위액, 소화하는 위액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염분이 결핍되면 단기적으로 소화액이 잘 안 나오니까 식욕이 없고, 식욕이 감퇴되면 힘이 없고, 전신이 무력하고 피로가 증가하는 그러한 정신 불안까지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소금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유지한다는 겁니까? 나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는 소금을 누구에게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게 돈으로도 쓰였습니다. 아프리카나 중국, 로마 같은 제국들에서 소금이 화폐 대신 사용되기도 했죠. 물물 기준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곡식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소금이다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왕정 시대에서 전쟁을 하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찍으시면 맞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 식량을 대구와 청어를 절여야 되는데 뭐에 절이겠습니까? 소금에 절여야지 안상하잖아요. 그리고 병사들이 닥쳤을 때 소금물로 소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이 부족하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어땠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소금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는 살인데요, 살. 여기서 솔트가 나오겠죠? 영어 단어, 솔트, 소금을 뜻하는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만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군인들이 소금으로 봉급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요즘 봉급받는 직장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셀러리맨이 여기 살에서 나옵니다. 군인도 봉급을 받아서 여기에서 솔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채소에다가 소금을 뿌려 먹는 걸 뭐라고 그러죠? 샐러드라고 그러죠. 이 샐러드도 이 소금에서 나온 말입니다. 채소에 소금을 뿌리면 샐러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소금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나오고 이렇게 소금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어떻게 되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우리 외국교에서 가장 이렇게 연장자이신 선배분이 누구십니까? 인생을 먼저 나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장로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 지혜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소금이요, 맛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장로님? 예수님은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소금을 부엌에 한 오래 두었더니 아, 소금이 쉬었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소금을 오래 두면 그것이 더 최상품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빠져서요? 간수가 빠져서 더 최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오래된 것이 좋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짠맛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소금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소신을 지키신 것이 아주 잘하셨습니다. 보통 그러시면 안 돼.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되는데 소금 안 변하는데 이렇게 소신을 아주 잘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소금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데 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좋은 묵상은 관찰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을 얻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대로 어디서 얻습니까? 바다에서 얻습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어요. 이것을 무슨 염이라 하죠? 김장할 때 필요한 천일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천일염보다 훨씬 더 많은 소금입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땅에서 얻습니다. 암염이라고 합니다. 암염. 암염은 소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돌을 광산에서 캐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먹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높은 사람들은 정제된 천일염을 먹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처 광산에서 소금 광산에 소금 덩어리를 캐와다가 그걸 먹은 겁니다. 예루살렘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바다가 있어서 천일염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더 가까운 곳에 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해에 있는 소금산에서 땅에 있는 돌을 이렇게 주워와가지고 그걸 집에다 넣고 부셔가지고 스스로 소금을 만들어서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든 소금은 순수한 소금, NaCl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마그네슘도 들어있고요. 석회도 섞여 있습니다. 이 소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 친구가 돌 들고 있는 거. 여기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버스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냥 소금을 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요. 제가 이걸 보다가 한번 혀로 한번 찍어 먹어봤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걸 해서 혀를 딱 대봤더니 짜더라고요. 2008년도에 제가 이 성경의 땅에 여행을 갔다가 이 암염, 소금 기둥이 있어서 여기가 관광지입니다 하고 세웠습니다. 그 소금 기둥이 이 소금 기둥입니다. 누구의 아내라고 그래요? 로세 아내. 예, 로세 아내. 여기 이게 로세 아내, 사람보다 훨씬 큰 건데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이게 로세 아내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바로 아래 떨어져 있는 돌 아무거나 주워서 하면 짭니다. 여러분, 이런 돌맛이 짠데요. 이게 집에 있을 때 조금 부셔서 음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이 잘 맞겠죠. 근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습도가 높아요. 그러면 소금이 물에 어떻게 됩니까? 녹아내리죠. 그러면 이 돌에서 염분이 빠지고 석회와 마그네슘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 짠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생기기는 뭐처럼 생겼어요? 소금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옛날에 연탄재를 길가에 뿌렸듯이 아무데나 버린 일도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맛을 잃은 소금을 성전으로 모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어떻게 사용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대리석에, 예루살렘도 눈이 오거든요.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뿌려놓는 겁니다.
대리석이가 미끄러우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뿌리는 역할을 했어요. 이 맛을 잃은 소름들을 이 모래처럼 쪼아가지고 뿌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 왔을 때 염화칼슘 뿌리시죠?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녹죠? 근데 그냥 모래 연탄재 뿌리는 것보다 소금 뿌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에 뭐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까? 짠! 염분이 남아있을 때 눈을 더 효과적으로 녹인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이것을 성전에 모아다가 눈이 오면 뿌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그 역할이 짠맛을 내는 조미료에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을 역할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원래 성전에서 소금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예, 그때 당시에 헤롯 성전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제가 오늘 요것도 넘기고 요것도 넘기고 하느라고 예 지금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소금이? 성전에서 소금은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될까요? 사람도 그냥 뿌리. 아, 뿌리는 역할인데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소금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소금이 있어요. 하나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이 있고요. 맛을 잃은 소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대비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는 것처럼 맛을 가진 소금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하면 바로 뭘 떠올려요? 아 우리가 그 모아서 성전에 갖다 주는 그 소금 이렇게 바로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맛을 안 잃어버린 소금을 어디에 사용했냐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3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향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로에 그 소금을 뿌려서 정결의식에 사용한 겁니다.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죠. 또 다른 곳에서도 사용됩니다. 에스겔 43장입니다. 제사장은 그 위에 뭐를 쳐서? 소금을 쳐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제물 고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를 치라고요?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향, 떡 이런 곳에는 소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버리라고요. 부수어서 성전 바닥에 밟히는 일입니다. 성전에 있어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쓰임은 아주 상반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를 지적하면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인데 빛은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소금이다 라고 하면 바닷물이 소금 3%의 소금에 의해서 유지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녹아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성전에서 우리는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시려던 그 의도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는 소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금이다.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금이다. 여러분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그리고 그 앞에 반복되는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은요, 너희 이거 소금 조미료로 사용되는 거 알지? 근데 내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이야기 하는지 잘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상고운의 문맥과 누가복음 14장 성경의 문맥 속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래,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에서 소금이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님께 바쳐지는 소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서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으로, 전설명으로, 제물로 바쳐지는 그 모든 곳에 소금을 칠하는 그 말씀은 소금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향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기쁘게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쳐질 준비가 되지 않고 그 맛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한국어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요? 월간지변화 8호에서도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정말 많대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그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팬으로 구분할 수 있고 하나는 제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팬은 누구입니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스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청소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월간지 변화 8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꽤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 생각하십니까? 이런 종류의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모태려부터 교인이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나는 설교를 들을 때 크게 아멘 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나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나는 주말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나는 성가대와 교회의 여러 주님의 일들을 봉사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나는 자녀를 미션스쿨, 삼륜학교와 같은 데 보내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신앙이 좋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여러분, 월관지 변화와 나더팬의 저자는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구리 외국아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께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지고 있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의 주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엘렌 화이트는 산상보훈에서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 바리새인들이요. 맛을 잃어 쓸데없이 되었기 때문에 내어버림을 당한 흰 소금이 길바닥에서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의 상태와 그들의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나타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생애와 냉랭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생애를 나타낸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든지 사람들과 천사들은 이런 사람을 맛이 없는 불쾌한 존재로 생각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 살지 못하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를 향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회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치러야 할 그 값을 치르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으로 그것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대로 산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권면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가 소금이든지 소금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데 그 팬의 역할에만 있지 말라는 것이죠. 맛은 잃어버려서 소금 맛은 안 나는데 모양은 소금인 그 상태에 있지 말아라. 중간에 미지근한 상태로 있지 말아라.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지 말아라.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그 상태에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상태에 있는 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정작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에 만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험을 결정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 경험이 무미건조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질문을 드렸죠.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함정 질문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교회이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공부한 것도 모르고 가난한 것도 모르고 가난한 눈먼 것과 밝아벗은 것을 모르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예,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면 안 되는, 예, 말장난 같은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함정 질문.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만 밥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여기서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밥만 바친 사람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 이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밥만 바친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 말을 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더 열심을 내라. 소금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기만적인 말과 이도저도 아닌 그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팬클럽 회원의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뜨미지근한 팬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 누가 그 사람을 확실하게 사용한다고 합니까? 사단이 그를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라고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처음 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하는 입장에서 중간의 영역을 지나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싱겁다가 짜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신앙을 모르는 상태에서 배워나간 과정 가운데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 상황을 필연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머무르는 사람들, 중간에 일단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교회 일꾼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오늘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너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하는 엘렌 화이트의 호소를,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나쁜 상태에 있다. 노란색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이웃에게 적용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내 이웃 눈에 있는 티보다 먼저 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아 오늘 이거 꼭 어느 그분 성도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집사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늘은 안 계시겠죠? 예, 예, 오늘은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맛 잃어버린 소금은 소금이 아닌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은 나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도 저를 향한 것입니다. 성민아, 너는 뜨뜨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말아라 라는 저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들은 세상에서 유익한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릇 나타냄으로써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자들로 간주된다고 불려지는,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간주되는 것과 다름없고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선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는 귀한 소금에 우리를 비유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여러분, 쓸모없는 인간, 이 말 정말 슬픈 말이죠. 쓸모없는 놈,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팬클럽 회원의 역할만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를 제자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쓸모없는 이라고, 아 예, 화면이 안 나오고 있었군요. 예, 쓸데없어 라고 하는 예, 선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인은 많은데 성도는 드물고 신자는 많은데 제자는 드물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은 너무나 드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어 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바쳐지는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소금으로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외국어 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소금으로 선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에서 아, 내가 제자가 돼야겠다 라고 결심할 때에 우리를 돕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대속물에 뭘 치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대속물로, 대속물의 소금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올 때 그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데에 돕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작은 공동체, 모이면 재미있는 공동체, 모이면 행복한 공동체,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소금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판단하실 때요, 그 수요의 많음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 있는 공동체의 일꾼으로, 제자로 봉사하는 사람의 수요로 그 교회를 판단하시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한 소금으로 들어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면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주를 경외하고 자신을 소금으로 온전히 바치는 곳에 주를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 자신을 소금으로 온전히 바치는 곳에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늘어나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역사가 우리 외국 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소금으로 온전히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